긴급 속보입니다. 11월 13일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했었습니다.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문학 교수 레슬리 루니에 따르면 소행성 2042는 지름이 약 160m이고 11월 13일에 지구 궤도에 가장 근접했었다고 합니다.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문학 교수 레슬리 루니의 설명에 따르면 지름 140m가 넘는 물체라도 충돌이 일어나면 도시나 해안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. 10월 말에 태양 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가 있었고 11월 19일에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발생을 합니다. 여기에 소행성 2042가 지구에 근접을 한 것입니다. 이번 주는 일본 내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. 우주에서 지구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를 지구 근접 천체 또는 애니오라고 부릅니다. 애니오의 대부분은 소행성들이며 그 중에서도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충돌 위협 소행성 PHA로 분류하는데 그 수는 현재까지 1125개에 이릅니다. 소행성 충돌은 지구의 문명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